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서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찰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외투기업들이 사찰 음식을 체험하고 수륙제 일부 시연을 관람하는 등 한국의 전통 사찰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프라 확충, 인증 검사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350를 목표로 외투기업인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